어서오세요. 우선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여기는 이 커튼으로 제가 분리를 해둔 상태고요. 요 귀요미를 오늘은 현관 페인팅 그리고 바닥에 타일 작업을 해볼게요. 저 녹슨 거 보이시죠? 더럽고 녹슨 상태. 그리고 바닥에 타일도 너무 더럽습니다. 젯소를 다이소에서 사왔고요. 그리고 페인트는 노루 페인트에서 오프라인 좀 가가지고 샀습니다. 롤러랑 이렇게 붓이랑 그리고 혹시 몰라 사포도 샀고 벌레도 준비했습니다. 이게 네. 주력이고, 네. 요거 이제 좀 붓이 안 간, 이게 로라가 안 가는 자리인데, 아~ 하시면 되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아, 네네. 여기에다가, 네. 이걸로 이렇게. 넣어서, 이걸 이렇게 쭉쭉 써갖고, 아~ 이렇게 바르시는 겁니다. 네. 우와. 신기하다. 일단 도어락은 제가 빼지 않았고요. 손잡이는 어차피 교체를 해줄 거라서 뺐고, 여기 이 부분도 빼줬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제가 도배를 한 건데, 이 철문에서 지금 녹슨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지저분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칼로 자르고, 여기를 이제 페인트 칠을 해보려고 해요.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잘 될지. 더럽습니다. 어우, 거의 화석 아니야, 이 정도면? 아, 끔찍해. 아. 어우, 아, 여기 이제 다 제거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녹이 어마무시합니다. 오 마이 갓. 세톤으로 녹슨 거를 다 한번 좀 지워볼게요.
그래서 작업해볼게요. 디쇼 다이소에서 샀어요. 어차피 디쇼기 때문에 막 발랐어요. 양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1차적으로 다 바른 상태입니다. 이제 바르면 페인트를 바를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거 그거 오픈으로 하면 안 좋지? 하나. 어? 너무 연한가? beautiful color. Isn't it beautiful? Yeah. 1차 작업 완료했습니다. 쇼로로 따단. 자, 2차 한번 이제 발라볼게요. 이거 붙어야 돼.
완성이 되었습니다. 등고리를 화이트로 새로 구매했어요. 예쁘죠? 열쇠도 있네. 이제 한번 달아볼게요. 일단 여기 이렇게 세트로 다 같이 옵니다. 이것도 이제 교체를 해줄게요. 덜티. 이렇게 해서 여기 넣어주면 돼요. 자, 이제 문까지, 문 손잡이까지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흰색으로 보냈습니다. 현관문 전용으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짱 귀여운 벽달력을 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늦었어서 한번 뜯어볼게요. 귀여워. 벌써 귀여워. 이런 거 살려야 돼. 이렇게 붙이면 돼, 이거를. 짠! 이게 안에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난 이게 제일 많아. 빨리 2월 왔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다 달라. 다 달라. 완전 예뻐. 이게 속박력 자석인데 3kg까지 견딘다고 하거든요. 네. 이쪽에 괜찮지 않나? 자, 여기에 제가 그린 드와일 템퍼스 액자를 사서 직접 그렸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그냥 이거는 이렇게 얹어주면 돼요. 얹어주면 돼요. 그리고 요 귀여운 벽시계를 달아줄게요. 이게 타이머예요. 짠 신기하다. 보여줄게요. 됐어. 짠! 그 다음에 제가 또 쇼핑을 했죠. 쇼핑. 이거는 커피 캡슐 넣는 거고, 짠! 마스크 담으려고 샀어요. 짱귀. 어디다가 달리지? 오, 잘 어울린다. 여기 어때? 여기다. 요 귀요미를 여기다가 슝 하고 달아줄게요. 짠! 새로 둠 코트랙을 걸어드렸고요. 자주 쓰고 다니는 모자를 이렇게 걸어두었습니다. 아직 2023년은 아니지만 또 기다리면서 코스터를 붙여줄게요. 짠! 그리고 달력이랑 같이 오면 엽서도 붙여줄게요. 이쪽? 여기는 제가 타일 시공을 한 곳이고, 예쁜 타일로 덧반해주는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엄청 더럽고 낡고 상당히 못생겼습니다.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붙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한번 이거를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장애물이 되었어요. 이걸 빨리 깨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부셔버렸어요. 1시간 걸렸습니다. 1시간. 페인트 다 벗겨지고 페인트는 다시 하면 되니까 이제 진짜 붙여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한번 뿌셔볼게요. 다 부셨습니다. 여기 페인트는 나중에 다시 칠해줄게요. 이거는 파일이랑 같이 산 제품인데 짜라란. 커팅이 진짜 큰데? 자, 이거는 핑멘트. 핑멘트 가루는 혹시 몰라서 넉넉하게 두 개를 샀고요. 드라이픽스, 어? 뭐야? 아, 드라이픽스도 두 개를 샀어요. 뭐야? 나 톤리에로 두 개 샀는데 왜 하나만 샀지? 다음 슬픕니다. 그다음에 이거 십자. 톤리에라는 두 개를 샀는데 하나만 왔어요. 이거는 이제 이게 제가 재봤는데 아무래도 타일을 커팅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커팅기를 샀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줄눈으로 채워야죠 뭐. 와, 어머, 되게 풍성하게 생겼다. 네,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한번 어떻게 할지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하고 오, 너무 예쁜데? 그냥 이렇게 붙이지 말고 이렇게만 해놓고 살까? 오! 오 마이 갓!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넉넉하게 사야 되는 거거든요? 잠깐, 이거는, 어우, 안 돼. 너무 속상해. 모자랑 어떡하지? 다른 것도 깨졌으면 어떡하지? 그럼 나 화날 수도 있어. 제가 이렇게 일단 한번 대봤는데, 여기가 제가 계산한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공간이 많이 남고, 그리고 이걸 제가 샀는데 이거가 간격이 너무 넓어가지고 생각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귀찮지만 제가 한번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끝쪽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대봤을 때 여기 이 부분이 이만큼 남거든요. 이 부분을 나중에 타일을 한번 잘라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잘라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쯤. 근데 여기에서 또 이게 세로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위에도 잘라야 되네. 그러니까 이쯤 온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자르면 되고 여기 부분도 따로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여기다가 저기 맞춰가지고 재단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바닥에 두고 이렇게 그어야 돼가지고 여기다가 삭 긋고 여기다가 맞춰서 삭 줄게요. 그 다음에 자, 이게 보니까 원리가 있어요. 처음에 이 칼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금을 계속 내줘요. 금을 내준 다음에 금을 이용해서 빡 눌러서 빡 쪼개는 그런 원리거든요. 여러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타의 절단기 쓰는 노하우가 좀 생겨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타의 절단기를 이렇게 복적으로 최대한 이렇게 힘을 받을 수 있게 놓아줍니다.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앉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재단해서 끄어준 다음에 여기 맞춰야 되거든요. 여기에 이 끄는 게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놓아줍니다. 끝까지 밀어서 지금 맞춰줬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끝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탑 내렸는데 이게 걸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밉니다. 밀어주는데 그러면 이게 걸릴 거란 말이죠? 걸리면 여기서 이 칼날이 타의 위로 살짝 올라올 수 있도록 살짝 들어서 눌러줍니다. 그러면 칼이 걸렸거든요? 그대로 이렇게 손 잡고 밀어줍니다. 밀어줬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서 다시 갑니다. 금간 거 보이시죠? 여기 금간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거를 반복을 해주면 돼요. 갑니다. 걸렸죠? 살짝 들고 칼날을 끼운 다음에 앞으로 간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가운데 쪽으로 옮긴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잘라줄 거거든요. 이것도 이 칼날도 이 타일의 가운데 쪽으로 위치하게 놔둡니다. 이렇게 잘 보셨죠? 그 다음에 두 손으로 힘껏 내리칩니다. 하나, 둘, 셋! 과연 잘 잘랐을까? 잘 잘렸네요. 쉽죠? 쉽죠? 물이랑 드라이스틱스 1kg 준비했어요. 자, 이거 물에다가 그냥 섞어서 치약물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아, 가위바위. 이 정도 하면 다 섞인 것 같아요, 거의. 좋았어. 아주 좋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할 수 있어.
일단 아직까지는 할만한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추 거의 다 했거든요. 이제 이거 닦고 조명 치워주면 돼요. 빨리 닦아야지. 닦아볼게요. 조명을 잘 바릅니다. 이것도 똑같이 치약 농도로 하면 되거든요. 물 조금씩 넣어서 섞어줄게요. 조명은 다 넣었고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명 채우고 다 닦았거든요. 마르기를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 현관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짠, 타일까지 핑크 타일. 이거는 해바라기, 충격의 해바라기 신발장을 리폼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해바라기. 검정아, 미안해. 나 후딱하고 나갈게. 알았지? 와, 진짜 길다. 이게 100cm 정도 하는 비닐이 붙여진 마스킹 테이프거든요. 혹시 여기 벽에 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쫙 깔아줬어요. 어때요? 그리고 또 밑에도 쳐줍니다. 오늘은 이 충격의 해바라기 신발장을 이렇게 페인팅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색상으로 믹스 매치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요. 나 이게 스티커라가지고 제거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다이소에서 스티커 제거제를 사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트랑 젯소, 그리고 찐분홍, 연분홍,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장갑 이렇게 준비해뒀습니다. 틀지 몰라서 사방에 다 이렇게 비닐로 해놨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자, 이제 해바라기를 한번 떼볼게요. 어이구, 생각보다 빡세겠는데? 어? 이게 이렇게 꽃잎, 한 꽃잎씩 떼지냐? 자, 그러면 이 스티커 제거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냄새가 엄청 안 좋다 해서 그래서 이거 문짝을 뜯어서 밖에 나가서 제거를 하고 오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충격적인 해바라기를 떼줄게요.
됩니다. 오, 그냥 이렇게 뜯는 게 낫겠다. 괜히 뿌릴 필요 없이. 와! 제발! 뭐야 이거? 이걸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아직 반 정도 남은 것 같아. 이거는 이거 풀어져가지고 루터스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크림으로 하면 대된다는 분들이 있어서 선크림을 한번 해볼게요. 아, 너무 맛있나? 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 너무 많이 짠 것 같은데. 할 수 있다! 이거다. 아니, 왜 진짜로 안 했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자, 지금 일단, 짜라란. 뒤에는 다 제거를 했고, 앞에도 제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찐득찐득한 것들이 저울에 남아있어서, 이거까지 없애야, 이제 페인트를 비로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매직 스펀지? 매직 스펀지? 다이소 거예요. 행복해요. 자, 이제 경첩을 이제 녹이 쓰고 엄청 더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자, 케첩이랑 이거 아세톤이랑 선크림이랑 치약이랑 사용하면 깨끗해진다더라고요. 참고로 이거는 유통기한이 지나서 못 쓰는 거고. 아, 케첩 맛있겠다. 너무 향나? 어, 냄새. 맛있는 냄새. 진짜 너무 먹먹해. 이 플라스틱 판이 너무 가지 않아서 일단 제 설치할 때는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부어서 칠하고 떼서 버리고 그다음에 새 통에다가 페인트를 넣고 칠하도록 할게요. 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자, 신접이도 페인트 칠을 해줄 거기 때문에 젤소를 바를 건데 이거 좀 쉽지 않거든요. 밑에를 일단 먼저 바르고, 응? 여기도 바르줄게요. 슉슉. 그런 다음에 딱 세워요. 그 다음에 얼굴 움직이지 마. 젤소니까 일단 젤소니까 대충 됐다. 자, 이제 자, 딱딱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캐처, 아세톤, 선크림, 치약인데 제 생각에는 선크림이 제일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크림 1등. 짠! 이 컬러는 올해 컬러라고 하는데 비바 마젠타 컬러고, 이 컬러는 잠깐만 이름 뭐지? 그 댓글에 달아줄게요. 어쨌든 핑크색이에요. 그래가지고 찐핑크, 연핑크 이렇게 두 컬러로 믹스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뜯어볼게요. 이 찐핑크로 여기 테두리 포인트를 줄 거기 때문에 마스킹 테이핑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됐다. 됐거든요.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색깔이 생각보다 강렬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괜찮겠지? 너무 강렬해서 내복 컬러 그리고 포인트 컬러로 사용해줄 거예요. 여기는 신발장 딱 문 열었을 때 내부 부분이거든요. 우와, 와, 나 색깔 진짜 쨍하다. 붓도 잘 발리는데? 대박.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완전 딸기 우유 아닌가요? 제발 예뻐라. 잘 어울려라. 해볼게요. 대박. 예뻐. 아, 여기 잘 가려줬을 텐데. 가려지는 것 같아. 제발. 가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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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가려져라 뿅. 잘 가려지는데? 다행이다. 파일을 제가 이거 바닥 시공하고 두 장이 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어울리는지 올려볼게요. 어울리면 하고 안 어울리면 안 하는 걸로 볼까요? 이렇게 봐봐요. 어떠신가요? 하나 더
뭔가? 괜찮은데? 보자. 일단 크 사이즈는 작았거든요. 줄은 더 흰 걸로 채우면 되고. 어떠신가요? 제 마스킹 테이프 한번 벗겨볼게요. 근데 좀 번졌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 번졌어. 어떡하지? 아, 여기 나쁘지 않은데? 여기가 좀 뭐 심한데? 에이. 어? 괜찮은데? 오! 저기만 좀 어떻게 손으면 되겠다. 예쁘다. 색조합 예쁘지 않나요? 제발. 오,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어, 완전 예쁜데? 잠깐만. 아, 나 살짝 눈물 흘려야 되나요? 여러분, 일단 안쪽도 2회차로 발랐고요. 자, 이제 여기 위에 타일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농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안 흘러내리면 되거든요. 괜찮죠? 이 정도면. 치약 농도 이제 한번 붙여볼게요. 아까 맞춰봤잖아. 자, 여기도 간격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일단 타일을 이렇게 붙였어요. 예쁘죠? 이제 마르고 나면 줄눈을 채워줄 거예요. 이제 이 손잡이는 찐핑크로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스매치니까요. 아까 화장하는 느낌으로다가. 여러분, 제가 좋은 방법을 고안했거든요. 일단 이렇게 딱 세워놓고 바르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서 일단 세워놓고 못 바르는 부분이 밑바닥을 먼저 한번 이렇게 들고 발라줍니다. 이렇게 들고 이렇게 발라줍니다. 킹받는데 자세가 좀. 발랐죠, 안쪽을? 그 다음에 뒤집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그 다음에 살려줍니다.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바닥에 어차피 비닐을 깔았기 때문에 묻어도 상관없어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다음에 참고하게. 간다. 눈 떴어. 이제 줄눈을 채워보겠습니다. 이쪽이 조금 튀어나와가지고 이걸로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리터치. 비방 마젠타 컬러로 내부를 칠해주었고요. 그리고 눈 손잡이도 포인트로 칠해주었어요. 여기도 이렇게 열어보면
가지 컬러를 사용해 주었고, 그리고 여기 돌아보시면 여기는 저의 프티 버터 주방이에요. 일단 이렇게 그 시트지를 했고, 제가 핑크색을 좋아해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손잡이 더 일단 교체를 하기 위해서, 어머나 이게 아닌데, 해야 되거든요. 아, 이 더럽고 낡은 거 보이시나요? 이게 재단을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괜찮아요. 일본 샀기 때문에 제가 힘이 없는 거죠. 됐다. 짠! 잘랐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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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떼떼떼. 아, 잠깐만. 아니야. 진짜 쉽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딱딱. 어! 이거다 이거다. 어머, 안 맞는데 이게 수평이. 자 여러분, 큰일 났어. 다시 때 될 때 다시 때 이게 수평을 잘 맞춰야겠다. 결국 포기하고 이걸로 작은 걸 붙이기로 했어. 됐지. 그 다음 어머 기포가 생겼는데? 이렇게 눌러서 옆으로 꺼져. 꺼져. 기포 없어져. 이렇게 눌러가지고 옆으로 밀어. 어머 여러분, 나 하부장을 했고 상부장을 할 차례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망했어요. 어떡하지? 여긴 나름 성공적입니다. 뭐 하는데? 뭐 하는데? 아이! 나와! 너 때문에 포기해줬잖아! 오! 괜찮은데? 잠깐만.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13 12.6cm. 원래 이렇게 한 번에 가려고 했는데 문제가 나가지고 여기를 급하게 잘랐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티가 안 나죠? 이렇게 멀리서 보면 감쪽같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칼집을 내서 했는데 이제 칼로 자르려고 합니다. 자, 여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면 내보자고요. 밑에도 이렇게요. 살짝 넣고. 아, 쉽지 않네. 여기도. 야, 봐라. 누나 지금. 아, 이게 항상 어렵다니까. 왜 이렇게 길게 자른 거지, 나? 움직임에서 나오는 프라이팬. 그리고 이거는 오마이논에서 산 손수건. 그리고 이것도 오마이논에서 산 범랑 냄비. 너무 예쁘죠? 이거는 올리브에서 산 컵. 이거는 세제예요. 여기 귀여운 젤리에 담아서 쓰고 있어요. 핑크색 장갑은 다이소에서 1,000원으로 구매했습니다. 괜찮아요. 예쁘고. 이거는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고요. 기사님을 불러서 백선반을 설치를 했어요. 컵이랑 그릇에 올려놓고 있어요. 화장실로 가볼까요? 화장실. 화장실을 소개해드릴게요. 기대 오시면 짠 짠. 이렇게 거울 리폼도 제가 타일로 했고. 거울 리폼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한 개씩. 오, 이게 한 판이다. 30, 30. 이거를 우린 두 줄씩 쓸 거니까 두 줄씩 자르면 되거든? 잘라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다이로 잘라줘야 되거든요? 잡고 다이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따르따른딴. 더러운 화장실. 지금 거울을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완전 녹슬고 지저분하죠? 이거는 닦아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오늘 타일을 이렇게 테두리로 해서 타일을 붙이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후! 붙인 뒤 주방 세제를 살짝 샹샹 닦아보겠습니다. 샹. 거품이 너무 많이 나는데. 아. 아! 샤워하자. 이렇게 막 붙이고 여기다가 줄눈을 이렇게 채우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죠? 됐어! 성공! 이렇게 안 나와?
자, 이렇게 보시면 딱 한 칸 이 정도 자르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 살짝 간격을 둬야 돼. 딱 맞잖아. 이것만 했는데도 훨씬 깔끔해 보이죠? Great. 줄르는 내일 하려고 해요. 훨씬 깔끔해졌죠? 오늘은 줄눈 작업을 해볼 거예요. 준비물은 이렇게 챙겨주시면 됩니다. 예쁜 민트색이죠?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해볼게요. 넣어볼게요. 반죽은 치약 농도로 하면 되거든요. 오, 긋는다, 긋는다. 농도는 딱 괜찮은 것 같고, 가루랑 물을 조금씩 더 추가해서 이렇게 만들게요. 자, 이 정도 하면 돼요. 봅시다. 이렇게 떠가지고, 괜찮죠? 이 정도면. 됐습니다. 졸기다 이거. 아,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작업을 완료했어요. 이제 줄눈 작업 해볼게요. 가보자고. 매스 이렇게 넣어주고 넣은 다음에 25도? 이렇게 넣고 삽. You know what I'm saying? 삽. 삽. 여기도 삽. 코. 삽. 코. 삽. 이번에는 카드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뭐 쓰는 카드? 편하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훨씬 편한데? 색깔 나가지고? 이제 닦을 건데 스펀지가 좋다는 사람들도 있고 차라리 물티슈가 좋다는 사람들도 있어서 두 가지 방법 다 사용해 볼게요. Let's go. 물을 묻히고 귀여운 스펀지가 메인 물을 먹고 있습니다. 괜찮은데? 잘 닦이는 듯? 첫 번째 단점이 계속 이렇게 씻어줘야 된다는 거. 아주 귀찮다는 거. 일단 이제 물티슈로 한번 닦아볼게요. 아, 확실히 물티슈가 깔끔하게 닦이긴 하네. 어? 구멍. 이런 거는 다시 메워줘야 돼. 구멍이 생각보다 많은데? 짠, 다 닦았어요. 가보자고. 근데 이거 뗐는데 큰일 나면 어떡해? 큰일 났었으면 어떡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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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잠깐만, 지금 떼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떡하지? 기다려라. 5 시간 정도 후에 자 지금 이제 좀 어느 정도 굳어졌거든요. 걸로 떨어져 있는데 괜찮은 거 맞아?
지금 벗겼어야 했네. 짜잔, 완성이 되었습니다. 짜나나나나. 여기 지저분한 것들을 좀 가리고 싶고, 여기 물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짠 하고 이렇게 설치를 해주려고 해요. 다 떼. 됐다. 됐다. 짠. 이 귀여운 호스로 바꿔줄게요. 가보자고. 할 수 있어, 언제나도.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다. 똑같이 빼준 것처럼 끼워주면 되거든요. 이 엄청난 장애물이 되었어요. 그래도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끼워줄게요. 이제 오빠가 해주실래? 이렇게 해서 돌리면 되거든요. 이게 딱 맞아요. 이게 필터인데, 필터 샤워기인데, 이게 커버가 이거 헤드랑 본체랑 이 호스랑 이렇게 해가지고 커스텀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화장실이 핑크 앤드 그린이라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해봤어요. 귀엽죠? 귀엽죠? 그리고 여기 블라인드도 달았고, 여기 수건장도 제가 교체를 했어요. 가보자고. 여기서 사람이 살았다니 아주 끔찍합니다. 지금 일단 청소 전에 마스크 끼고 장갑 끼고 창문을 먼저 열어줄게요. 그 다음에 오늘은 특별히 여기 세대를 제조를 해줄 건데, 일단 이 바구니에 뜨거운 물을 부어줍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줍니다. 과탄산소다. 과탄산소다를 부어줍니다. 대략 질을 짐작해서 부어주겠습니다.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주방 세제 넣어주겠습니다. 오, 녹아보글래. 됐습니다. 그리고 거품이 지금 보시나요?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어요. 거품이 오르는 동안에 넘치겠는데? 더러운 부분에 베이킹소다를 한번 덜어가지고 얹어줄게요. 더러운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런 데다가 끼워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 거품을 수세미에 묻혀서 더러운 곳에다가 이렇게 문질러 볼게요.
이렇게 얹어주겠어요. 뒤에 생크림이 아주 잘 됐어요. 근데 하수구가 엄청 더럽기 때문에 오히려, 아야! 오히려 잘 됐어, 오히려. 와, 너무 더럽다. 진짜, 와, 토할 수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을 위해서 보여지지 않도록 할게요. 너무, 너무 끔찍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 솔로 한번 닦아볼게요. 과연 잘 닦이는지 아주 기대되거든요. 잠깐만, 검은 새들이 그렇죠. 잠깐만. 장비 추가. 이건 타일, 이건 스테인리스. 보이시나요?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해볼게요. 와! 자, 청소가 이제 되었거든요. 좀 많이 깨끗해졌죠? 아주 깨끗해진 상태. 아, 오늘은 그 청소만으로 안 되는 줄눈과 실리콘 위에 곰팡이들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사왔거든요. 시작해볼게요. 이거 먼저 발라볼게요. 저 이거 제일 기대되거든요. 이게 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마스크 꼭 끼고 하셔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짭니다. 두툼하게 눌러줍니다. 원래 진짜 까맣거든요? 지금 고기가 다 녹은 것 같아요. 이거. 네. 여기도 완전 까맣는데 여기도 나중에 비포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어. 여기도 지금 완전 하얘졌고 여기도 여기가 엄청 깨끗해졌어요. 보이시나요? 아이! 아이! 안 돼. 먹고 싶어? 오늘은 요 수건장을 교체를 해줄 건데 그 전에 이거를 빼줄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구멍에 나사가 끼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툭 하고 열어주면 되거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으! 오 마이갓. 여러분 여기 고리가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그냥 빼는 게 아니었어요. 아, 뺄게요. 아, 이게 고리가 걸려져 있는데 살짝 뺐거든요. 빨리 들어서 됐다. 아, 뺐어요 여러분. 자, 너무 더럽습니다. 잠깐만요, 내려갈게요. 제가 해냈어요. 아야. 이게 지금 제가 걸려고 했는데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구멍이 안 맞아요, 간격이. 그래가지고 한번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뚫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치를 한번 잘 보고 일단 뚫어보고 안 되면 기사님 불러서 여기 타일을 뚫으려고 합니다. 지금 뼈 간격을 재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구멍을 뚫어주겠습니다. 자, 최대한 스팸으로 쳐야거든요. 지금 보시면 자 32.5거든요. 거에 맞춰서 여기고 거든요. 32.5. 됐다. 이렇게. 자, 이렇게다가 그냥 먹기네. 짠! 구멍 다 뚫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일단 짜라란. 자, 여러분 맞추셨나요? 이것은 바로 블라인드입니다. 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달아볼 거예요 오늘.
일단 블라인드 설치하기 전에 이걸 빼줄게요. 이거 너무 높아가지고 어차피 밑에다가 새로 달아줄 거거든요. 아, 이제 이거를 여기 브라켓에다가 끼워주면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 홈이 보이시나요, 혹시? 여기 홈이 있거든요. 이 홈에다가 저 거리를 끼워준다 생각하고 여기도 홈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끼워줘서 이렇게 탁 걸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해볼게요. 탁. 이제 내려볼게요. 됐다. 완성. 이거를 이렇게 짧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길게 해주셨더라고요. 긴 게 낫나? 어쨌든 설치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이 수강장을 걸어줄게요. 헐, 자, 하나, 둘, 셋! 헐! 어이? 문자 열고. 어, 찾아줄게요. 어이? 이리하여 저의 민트 화장실이 완성됐어요. 아, 아니,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이제 저기에다가 디스펜서들을 걸어줄게요. 짠! 이렇게 세 개 붙여줄게요. 이거는 제가 따로 하나 200원으로 해가지고 구매했는데 스티커가 안 떼지거든요. 이게요. 샴푸. 아, 여기가 이렇게 위에다가 아! 움직이지 마! 움직이는데. 아, 아유! 됐다. 네, 잘했어요. 다음 컨디셔너. 이제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싫어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딱 왔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고, 슝슝슝. 부러워, 이거 맞나? 이게, 잠깐만. 아, 이렇게, 이렇게. 됐다, 됐다. 이렇게 이제 디스펜서까지 이렇게 붙여주었어요. 이제 이걸로 여기,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가 너무 빈약하고 지저분해가지고 덮방하겠습니다. 여기도. 아, 참. 그리고 보셔주시겠어요? 여기 원래 이거를 깨고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여기 보시면 지금 금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일단 그냥 하고 이거는 지주인께 전화해서 한번 문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짜자잔. 짜자잔. 일단 차단기 먼저 내려줄게요. 이 두께를 제거해줄게요. 이 일자 드라이버로 틈새에 넣어서. 어, 됐네요. 일단 여기 화장실 안에 콘센트가 너무 더럽고 낡은 데다가 덮개가 없어서 항상 물 때문에 좀 위험할 것 같아서 덮개가 있는 걸로 새 걸로 교체를 해주려고 해요. 이거는 차단기를 내렸지만은 전동 드라이버로 하면 아무래도 위험하기 때문에 불이 붙을 수도 있고 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해줄게요. 이걸 이제 이 전선을 떼줄 건데 그냥 뽑는 게 아니라 그 저번 영상에서 조명 때 했던 것처럼 여기를 누르고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눌러면서 뗐습니다. 완성. 이제 아까 돼 있었던 거랑 똑같은 위치로 꼽으면 되거든요. 여기 넣겠습니다. 그냥 누르시면 돼요.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띄워주면 됩니다. 완성.
몇 점을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소에서 이번에 세트로 사왔거든요. 제가 소개해주고 싶은 욕심 아이템이 있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문의주셨던 이 커버,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렇게 실리콘 커버를 씌우면 안에 물때가 차지 않나요? 해서 제가 이거를 얼마나 썼지? 한 두 달 정도 썼거든요. 제가 지금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거 벗겨볼게요. 물때가 꼈는지 안 꼈는지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빼줄게요. 커버를. 자, 뺐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를 보시면 물때가 낀 것 같진 않아요. 그쵸? 이 헤드도 제가 한번 벗겨볼게요. 되게 가발을 벗기는 느낌이거든요. 미안하다 친구야. 다시 끼워주겠어. 벗겼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귀찮으니까 물때가 끼지 않았습니다. 보시죠. 괜찮은 것 같네요. 그래도 혹시나 제 생각에는 이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거를 자주 빼서 환기를 말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디스펜서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무거워 떨어지면 어쩌지 했는데 꽉 차져 있는데도 하나도 안 떨어지고 정말 좋아요. 나갑시다. 그리고 페인트 밑작업 슝슝슝. 자, 페인트 칠해 볼게요. 칙칙한 회색 흰 걸로 도배를 해보겠습니다. 밑에서 잡아줘야 돼. 여기 이 부분을 일단 펼치고
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엉망진창, 도리도리 박사. 얘를 먼저 하고 밑에를 따로 해줄 거예요. 이제 밑에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가위로 잘라서 위로 올려줬어요. 안 된 것 같다. 됐어. 그리고 올려서 됐어. 자, 여기는 X자로 이제 잘라주면 되거든요. 여러분, 이 하얀 세상 보이시나요? 4 after. 이 벽은 제 다른 벽들은 싹 다 하얀색인데 요 벽면만 이제 핑크거든요. 저 봐주시겠어요? 이 벽면만 핑크인데 이번에 그 레어로우 설치를 하면서 벽을 그 페인팅을 한 거거든요. 핑크색으로. 그래가지고 페인팅을 한 거고. 이 벽에 레어로우 설치를 하고, 아니다. 이 벽에 핑크색으로 페인트 칠을 하고, 그리고 레어로우 선반 시스템을 설치하러 기사님들이 오실 거예요. 지금은 구조가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쪽 방면에서 봤을 때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기 주방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벽이 있습니다. 어떻게 변신될지 아주 기대가 되거든요. 짠! 여기도 있고. 여기는 카다로그 박스 있는 거예요? 나 이제 뷔페가 안 됐을 거 아니야? 네. 아, 어떡한 것도 있다. 귀여운데? 잠깐만, 뭐 사지? 잠깐만, 색깔이 예쁜 게 너무 많은데? 벅슬벅슬. 어, 이거 이 정도 두께 괜찮다. 벅슬벅슬. 민트색 예쁜데? 짠! 오늘은 이 귀여운 털실들을 이용해서 요 이케아 램프랑 이 화분을 한번 리폼해 보려고 해요. 요 레어로우 시스템에 어울릴 만하게 제가 한번 예쁘게 변신시켜 볼게요. 자, 일단 뭐부터 해보지? 일단은 이 팟을 먼저 둘러볼게요. 그
그 왜 요즘에 니팅 커버, 니팅 팟커버가 유행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뜨개질을 잘 못하기 때문에 뜨개질을 하지 않고 어떻게 좀 만들어 볼 수 없을까 비슷하게 생각을 했다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붙여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게 커가지고 정말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양면 테이프거든요. 돌려가면 붙여줘요. 자, 다 잘 붙여졌거든요. 이제 이걸 둘러줄 건데 이거는 어떻게 둘러주느냐? 돌려갑니다. 정강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다고 생각하도록 할게요. 아 귀여워. 이것도 수면사인데 이건 아까 거보다 더 두꺼운 수면사라서 더 금방 끝날 것 같거든요. 괜찮지 않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전선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빼놓은 상태에서 한번 둘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둘러주. 오케이? 그러면 두 번 다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됐다. 어떤가요? 오, 짱 귀여운데? 제가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거 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해가지고 지금 설렙니다. 일단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이 향초를 꽂을 건데 이제 꽂을 이렇게 이게 싹 이렇게 꽂아야 되니까 이 꽂는 원통을 만들어 줄 거고요, 밑에 받침을 만들어줘서 탁 붙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원통을 먼저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올바르지 않아야 돼요. 이게 핸드메이드 감성이 있어야 돼요. 아, 이거를 향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길이를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기를 이제 이렇게 이어주도록 할게요. 이어줄 땐 뭐다? 물을 이용해서 이제 먼저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어줍니다. 자연스럽게. 밑바닥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하트 모양으로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이렇게 눌러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트 모양을 할 거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눌러주면서 마치 호떡을 굽듯이 눌러주는데 여기서 가운데로 싹 하고 손을 싹 하고 넣어줄게요. 물을 해가면서 가운데로 싹. 하트 모양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다가 붙일게요. 붙여줍니다. 약간 그릇을 만들어준 것처럼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랑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싹 이렇게 할 거니까 등을 이렇게 하고 싹 붙인 다음에 이 붓끝을 이용해서 이렇게 경계를 풀어줄게요. 쭉! 뿅! 이제 이 그 촛대들과
것들이 다 말라서 채색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핑크색을 먼저 쫙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쁘다 색깔. 칠하니까 더 예쁜데? 일단 핑크색은 여기 밑바탕이랑 위에 손잡이까지 해서 다 칠을 해줄 거예요. 여기는 제가 체커보드 모양을 하고 싶은데 어차피 일정하지 않고 이거는 지금 ugly 촛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비전형적인 그런 체커보드를 할 거예요. 쿨탄 거예요. 완전 미안하다. 놀랬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지금 깨진 줄 알았잖아요. 일단은 아니다. 이 윗부분 일단 윗부분 핑크색으로 칠합니다. 윗부분은 핑크색으로 칠하고 혹시나 더 매끄럽게 잘 발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마르고 나서 사포질을 한번 해주면 좋다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어글리함을 살리기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변명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아주 꼬질꼬질합니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떡하지?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고양이 없는 친구들 미안해요. 전 고양이 있어요. Oh my gosh. 자, 이제 체커보드. 체커보드? 떨리네요. 잘할 수 있겠죠? 이쯤에서 또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여기도 했기 때문에 이어줍니다. 여기는 귀엽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사각형 갑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거는 좀 어글리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투박하게. 네? 너무 일정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짠! 요렇게 완성이 되어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제 다 마르고 나면 바디쉬를 발라줄게요. 그라데이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밑부분이 핑크로 들어가고 일단 밑부분은 핑크로 골라줄게요. 힌트 올려줍니다. 위에부터 핑크 갑니다. 이제 맞나 이게? 이렇게 한 거 맞나요, 여러분? 바니쉬는 이제 좀 냄새도 역하고 깜장이한 테 안 좋을 것 같아서 현관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라줄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얇게 발라주면 된다 하더라고요. 얇나 이게? 이 귀여운 달을 여기다 붙여줄게요. 하나 둘 셋! 짠! 빰빰빰! 짠! 이렇게 핑크 벽이랑 에어로 설치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짠!
침대의 위치를 이쪽 벽면으로 옮겨주려고 해. 언니 한 손 믿고야. 후이. 하나 둘 셋. 오차. 이번에 제가 달력을 다시 연습을 했거든요. 조금 더 붙여줄게요. 이제 이 레어로우 시스템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모니터를 얹어줄게요. 18 조명은 100으로. 그리고 핑크 의자. 핑크 별이 핑크 의자.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번에 만든 커버. 이쪽으로. 시계. 요거 촛대. 복슬복슬. 아우, 깜냥이 털. 엄청 얕지만 그래도 그 서랍이 있어가지고 자주 사용하는 것들 이렇게 놔두고 사용하고 있고. 아, 또 요 액자는 이건 제가 그 새해 선물로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제 직접 그린 건데, 보면 여기 소파가 이 소파예요. 이거고 이거는 주방이고 이거는 여기 램프 이거고 다 저희 집에 있는 것들을 그려놓은 건데, 이 핑크색 액자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제가 미국에서 인턴 활동을 할 때 만나가지고 길냥이였는데, 그때가 아마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때 만나서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은 1년 좀 넘었어요. 근데 아주 크죠? 많이 먹어가지고 아주 크고 귀여워요. 그 다음에 여기는 화장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수납장이에요. 수납장인데 거울 올려두고 화장대로 사용하고 있고, 여기 스툴 의자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수납을 하고 있고요. 여름이었다. 오늘은 이제 여기 이 냉장고를 페인트 칠을 해줄 예정입니다. 냉장고.
She got a body like a temple. Even though she drives me crazy, I tell everyone that's my baby. She's pretty like a 4K sunset. Blue-eyed baby from the Midwest. Body so bad when she undressed. If I was your ex, I'd be upset. Little did he know I was up next. Big brown boy with the big flex. I know that you know I'm the one. She's stuck inside wow. my mental. 깜짝 나와. 우리 말로 할 때 나왔으면 좋겠어. 아 맞다. 비포 사진 찍어야 돼. Lately gotta keep my memories on a leash. I know they tend to get a little bit away from me. I keep that photo in my wallet from 2018. I keep your body on my brain almost permanently. She said, can you take me to the moon? I got a reservation down for two. Nobody does it better. I don't think I'll ever find somebody better than you. She's stuck inside my mental. She got a body like a temple. Even though she drives me crazy, I tell everyone that's my baby. 완성. 보라. 보라. 냉장고 만들기. 완성. 짜란. 깜장. 깜장. 졸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곧 이사를 하는데, 이사를 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조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지금 상태는 이렇고요. 지금 여기 새로운 원형 테이블이랑 새로운 의자들이 와 있는 상태고, 여기도 딱 보시면 원형이 아니다. 뭐야? 1인용 소파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지금 약간 좀 갈 길을 잃고 이렇게 지금 방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제가 한번 오늘 구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시작해볼게.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잠옷을 가입했습니다. 일단은 침대 위치를 바꿔요. 바닥 청소할 거예요. 일단 소파를 여기로 옮겨야 침대를 옮길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더 넓은 집에서 꿈에 그리던 트름이거든요. 꿈에 그리던 트름으로 이사를 간다고요. 누나 이거 세울 건데? 누나 이렇게 세울 건데?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아, 내려가라도! 그래. 아, 누나 내려가라 했는데 왜 계속 올라오는 거야? 거기 있으면 안 돼. 누나가 거기로 갈 거란 말이야. 누나가 거기로 갈 거란 말이야. 옳지. 이야. 여기에 이제 소파 걸 거.
이제 구조 바꾸기는 얼추 끝났는데 이제 친구 교체랑 이것저것 제가 소품 새로 장만한 것들 언박싱을 할 겁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오세요. 누나 이거 예쁜 커버 교체해야 되니까 나오시라고요. 저는 이 베개 커버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 재질이 뭐라 한다니 좀 찔 것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인테리어 소품 쇼핑을 했어요. 제가 산 건데 이 빈티지 등입니다. 어 잠깐만 램프를 넣어보자. 아 여기요? 여기는 이제 좀 보여드리기가 부끄러운데 어? 맛있다! 오늘은 여기 그 하부장 밑에 깜장이가 맨날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수납 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여기 밑에 공간에 이제 걸레바지 서랍장을 만들어서 수납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재단부터 하겠습니다. 제일 밖에 나오는 부분은 이 다리까지 가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100 대충 그려보자면 디자인이 손잡이 하고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여기 바퀴 달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리 때문에. 이렇게 하나, 그리고 옆에 작게 이렇게 하나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여기는 100. 30. 여유를 두고 했을 때 80이 그러면 여기 보실게요. 이 부분이 80이에요. 그리고 높이가 16인데 바퀴를 생각해야 되니까 여기는 54. 이렇게 재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내일 목재를 사러 갈 거예요. 안녕! 오늘은 싱크대 걸레바지 수납장을 만들기 위해서 목재를 사러 왔습니다. 여기 가격표도 나와 있어요. 저는 MDF 합판을 살 예정이고 구티로 이제 구 적혀있는 거 이거 살 예정입니다.
손잡이는 이걸로 설정. 귀도 종류가 엄청 많네요. 저는 이거 측면 고정 바퀴 이걸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합판을 사왔습니다. 짠! 자, 이게 타카라고 하는 건데요. 타카로 이 합판을 박아주기 전에 이 본드 접착제를, 목공용 접착제를 활용해서 먼저 붙여주고 그 다음에 타카로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줍니다. 오, 나 좀 잘하는 것 같아. 오, 소질 있어. 했어. 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이거가 이제 여기에서 봤을 때 보이는 손잡이가 달린 부분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붙여줄 예정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게 이렇게 돼도 안 되고 이렇게 돼도 안 되고 딱 가운데 맞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길이 600이거든요. 이 길이의 가운데랑 이 길이의 가운데를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맞춰서 붙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먼저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지금 여기 45cm가 있는 정확하게. 그럼 반을 나눠보세요. 그러면 22.5. 22.5 지점에다가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또 반을 표시를 해줄 거거든요. 이거는 600이거든요. 600이니까 300에다가 하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여기서. 이렇게 사이즈 맞추시고 30, 이 지점이 반이라는 거죠. 짠!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짠! 어떠신가요? 아주 괜찮죠? 근데 사실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가 이거를 바퀴를 부착하려고 옆 바퀴를 샀거든요. 옆을. 근데 제가 사실 원래는 밑바퀴를 달려고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옆바퀴가 있는데 되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이걸 사왔더니 제가 재단을 한 거랑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바퀴가 안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손잡이를 이렇게 달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손잡이를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당기고 하고. 왜냐면 제가 여기에 뭘 넣을 거냐면, 보여줄게요. 제 최애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벼운 거를 이렇게 보관할 생각으로 하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 바퀴가 굳이 없어도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네. 괜찮죠? 해볼게요. 아차, 아차, 아차. 장갑 필수. 솔직히 왜 끼는지 모르겠다. 이거 껴야 돼, 껴야 돼. 무조건 끼웁니다. 안전게임. 끼워요. 자, 오늘은 이제 이걸 붙여놨고 타카를 이용해서 박아줄 거예요. 이거는 손타카인데 이거는 그 타카 심이거든요. 지금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충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거는 합판이나 목재를 박을 때 쓰는 거고 이거는 전선을 고정하는 용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천이나 뭐 어떤 걸 고정할 때 쓰는 거고 저는 합판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해서 박아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너무 짧아서 더 긴 걸로 오늘 사용을 할게요. 자, 일단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경건한 자세로.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딱 끝에 맞춥니다. 그 다음에 이걸 잡고 힘껏 눌러줍니다. 눌러줍니다.
해야 됐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처럼 잘못 박혔을 경우에 어떻게 뽑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핀셋을 가지고 튀어나온 부분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힘을 주고 팍! 힘을 주고 팍! 하고 뽑아줍니다. 피지 마냥 뽑아줍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작은 걸 샀어요. 이거는 이게 완전 미니 사이즈.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전에 붙일 때 가운데 표시해놓던 거를 찾아서 이쯤으로 하고 일단 먼저 구멍을 뚫어주도록 할게요. 드릴로 구멍을 뚫어줄게요. 뚫었어요. 짠! 이 부분은 칼로 긁어내면 되거든요. 이렇게 긁어내줍니다. 이게 이제 가로가 100이기 때문에 양옆에 여유분을 두고 107cm로 자르려고 해요. 그래서 107cm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여기에서 자르도록 할게요. 이 한 칸이 10cm라서 아주 편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잘라줍니다. 짠! 이렇게 두 개 다 서랍이 완성이 되었어요. 손잡이까지 달아주었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난 서랍에 넣어주기 전에 안쪽에 뜯을 먼저 해줄게요. 너무 더럽기 때문에. 깜장아! 또 언제 들어갔어? 빨리 나오세요. 이제 집어넣어볼게요. 어? 어머나? 순장아, 너가 정리되고 싶은 거니? 아, 깜장이 새로운 순순집이 되는 건가요? 깜장씨? 응, 너무 좋아하는데? 깜장씨, 미안해요. 아이. 아이. 나오세요. 짜파게티 넣어야 돼. 짜파게티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나도 어디 같이 있어, 그럼. 좋아요. 자, 바제티. 나, 너의 자리가. 너의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데 괜찮니? 자, 이제 여기는 불닭을 양한 번 볼까요? 불닭 한번 해줄게요. 약간, 내장 정리하는 느낌인데? 짜파게티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햇반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순옥 대박인데? 대박인데? 대박. 깜장. 너 맛있는 거 많지? 역시 또 들어가면 된 수 있어요. 오, 딱이다. 사이즈가 어쩜 이렇게 딱이지? 잠깐만, 나 양식이 별로 없는데? 김장, 어서 나오세요. 김장? 못 들어가지?
드디어 완성된 교각 스프티 주방을 공개합니다. 자, 주방 조명 요거 원래 이거였거든요. 이걸로 다시 교체를 해주겠습니다. 아, 그거 알았다. 이거 블라인드 많이 하는 거거든요. 예스! 어이! 우와, 큰일 났겠다. 블라인드 떼겠습니다. 어, 떼겠다. 그리고 오케이! 맛있어. 어이! 이것도 빼줄게요. 가서 닿아야 되니까요. 어? 여러분, 이거 옷장 원래 여기 밖에 있었던 건데 안으로 해놨고, 그리고 여기 지금 청소 중입니다. 꾸정물 보이시나요? After. 우리 집 가자. 하나, 둘, 셋. 완료. 뺐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요 칼블럭을 빼야 돼요. 왜냐면 여기다가 이제 채워놓고 페인트칠을 할 거기 때문에 칼블럭을 빼는데 어떻게 빼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다시 꽂아줘요. 됩니다. 컨셉. 망치를 준비해요. 망치 뒤쪽으로 사용하세요. 자, 이거 별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딱 대고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지렛대를 원리를 이용해서 이거 빼줄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빠지고 있다, 빠지고 있다. 아, 다시, 다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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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냄. 다이소에 퍼티랑 이런 거 사고 가고 있어요. 쇼핑. 못 자고 이거 충전해 줄게요. 못 자고 충전 구슬. 아, 미안해요. 충진이에요. 네, 일단은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일단 여기다가 안에다가 싸줘요. 어, 이거 택도 없겠는데 하나 가지고? 끝! 충전 완료. 근데 여기서 끝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스펀지 붓인데 다이소에서 사왔어요. 이게 붓자국이 안 남는다. 안 남는다고. 오! 대박인데? 그냥 비닐이 감쪽 같아. 어머머머머머. 어머머머. 여러분, 없어졌어요.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방 그거 아닌가요? 와우. 괜찮은데? 와우! Fantastic! 오늘 괜찮다, 스펀지. 잘 있어라. 커튼 보고 떼서 들고 갈 거라서 커튼을 일단 먼저 제거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 구멍도 다 막아야 되거든요. 자. 예스! 공부. 슈가. 이게 손으로 떼는 게 아니었다. 블라인드랑 헷갈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이렇게 해서 오, 이게 다 사라졌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옥색 샤워기 여기다 안 할 건데요. 제가 주름 그때 너무 더러웠었어가지고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름 이렇게 놔두고 해서 옥색과 핑크의 조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뾰루룽. 자, 여러분, 샹 신경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신경은 물이 쇼르르롱 하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쇼르르롱 하고 다시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갇혀있는 상태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반짝반짝거리나요. 감쪽 같아요, 여러분. After. 요런 after 어떠신가요, 여러분? 짜라란. 지금 원상 복구 끝났습니다. 전 이제 떠납니다. 안녕! 자, 지금 여기 시트지, 제가 이 타이 시트지 붙였던 건데, 지금 약간 이대로 들고 가려고 하니까, 이런 데도 좀 벌어져 있고, 요런데. 그리고 지금 좀 더럽거든요. 이게 잘, 이게 이런 것들이 제때제때 안 닦으니까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벗기고 가려고 합니다. 이런 데도 좀 떠 있거든요, 이런 데가. 벗길게요. 이게 드라이기를 쓰면 더 편한데 지금 드라이기를 꽂을 콘센트가 너무 멀어가지고 그냥 벗기네. 와우, 핑크 앤 민트. 예, 완성. 아, 드라이기 한번 해볼까? 그래도 영 못할 만한 건 아닌데? 이야! 주제를 읽어. 야! 당겨라! 아! 아! 여러분들, 드라이기가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아, 멀티탭이 없어. 멀티탭을 들고 왔으면 했는데. 여러분, 이거 뜯는 거 솔직히 10분도 안 걸린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마지막입니다요. 이게 그냥 인테리어 필름이랑 조금 다른 시트지라가지고 잘 떼지는 것 같고, 이 타일 상태를 이렇게 확인해보고 튼튼한 경우에만 이렇게 뜯기가 편하거든요. 아니면 타일이 뜯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잘 생각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마지막 할라 했는데. 아. 자, 마지막. 예스. 완성. 어? 조금 있는데? 뭐야? 아, 너 왜 거기 있니? 정말. 완성. 끝. 완성. 다 뜯었습니다, 여러분. 짜잔. 장갑이 상응하셨습니다, 여러분. 구멍나고 뜯기고 찢어졌어요. 바이바이. 갑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또 바이바이. 오! 괜찮은데? 주방도 바이바이.